여러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하니 해서 성경의 전체 내용 구성을 네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물론 대단계도 되죠.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요, 실체와 그림자, 성경 내용이 실체와 그림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실체와 그림자는 내피와 껍데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실제 유대인이다. 표면, 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일, 뭐 채소도 그러하지만 보면은 사과, 수박을 보면 껍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이 있지 않습니까? 껍질을 먹어요? 속을 먹어요? 주로 속을 먹죠. 껍질은 대부분 속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껍질이 있고 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서도 실체 알 수 있어요. 그림자가 지금 뭐가 비쳤으면 아 저건 개야, 저거는 집이야, 나무야 하고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서도 실체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체가 있는데 어떤 실체냐면요, 우리가 어릴 적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좀 밝지 않을 때 이렇게 손을 가지고 여러분 벽에다 대고 이렇게 장난하던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요, 그림자가 뭐냐면 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짖는 것 같은 모습을 나요. 그림자요. 그림자로 보니까 개예요. 그런데 실체를 보면은 뭐죠? 내 손이에요. 개가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내용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 바로 껍데기와 내피, 표면, 이면, 이렇게 크게 성경의 내용이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도 알아야 되고 속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껍데기는 다 알 수 있어요. 오감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문제 아니고 이제 속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속을, 속, 실체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알면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또 구약 성경을 보통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 다음에 실체, 안, 이것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믿음의 비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지만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체와 그림자, 외피와 내피에서 우리는 실체를 이제 들어가야 되고 내피를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결혼생활, 또 뭐 결혼, 뭐 최고의 우리의 잔치, 또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결혼생활이 실제일 것 같아요? 그림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자, 껍데기예요. 우리의 결혼은요, 이게 껍데기예요. 그러면 실제는 뭘까? 실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결혼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땅의 결혼은 끝나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장례식도 우리 지난 금요일에 장례식을 했지만 이 장례식도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 장례식은 사람이 영이 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껍데기입니다. 실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작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주일학교 때도 이걸 가지고 설교하고 고등학교 때도 설교하고 또 성인이 돼도 이걸 가지고 듣고 작년 노년에도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 내용은 이렇게 한국같이 되었지만 우리는 점점 껍데기를 듣는 데서 실상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줘야 됩니다. 듣는 여러분이나 또 전하는 저나 이를 위해서는 계시가 깊어져야 돼요. 계시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에 있는 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그 성장에 따라서 이 설교를 설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성경은 닫힌 책이에요.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해다가 딱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 시간까지 같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똑같은 한글이고 영어인데도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예수님은 많은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근데 왜 비유로 설명하시느냐 보니까 저들이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을까봐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게 이 반대급부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저들이 듣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까봐 일부러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요, 영적 성장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원하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신부 삼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는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 땅에서도요,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신부로 이렇게 맞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말씀 들을 때도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여도 원치 못할 자가 있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비밀을 주체 측이 알려줘야지 비밀을 바깥 사람이 절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열려져야 되고 계시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려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지만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먹어서 또 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에 남은 시간을 정말 보람되게 보내야 되겠다. 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또 라든가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에 준비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신부 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내용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모든 말에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 말은 여러분의 나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물론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 개인으로서는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으로 내가 맞으려면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신부가 돼 있어야 돼요. 신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된다.
나의 속사람이 성장했어야 된다. 내가 나이가 60이든 70이든 90이든 10대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성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똑같은 성도예요. 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그렇지만 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속사람이 성장을 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은 세상을 가장 보람되게 보내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저 우리 예은이가 지금 두 달이 됐는데요. 물론 예은이가 우리 신전도사님 집의 자녀예요. 자녀이고 또 여자예요. 그렇지만 신부예요? 아니에요. 신부는 어림도 없지. 성장해야지 어떻게 신부가 돼.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저렇게 생후 2개월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5살, 7살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나 혼인 잔치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혼인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 포도주니까 그리고 보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다고 다들 좋아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기적의 이런 케미컬한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시다. 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사에 늘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또는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도해라. 이런 설교 저도 했어요. 또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바로 껍데기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위한 설교예요. 자, 이것도 다 교훈과 책망으로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것보다 이제는 여러분은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저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시작이 사흘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흘째 이렇게 시작하고 우선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요한복음은 1장은 그냥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저 2장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혼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다. 결혼. 이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 혼인으로 시작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혼인 잔치하고 야구 붙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쓴 순서는 중요성의 순서대로 쓴 것이지 사건의 연대물 순서가 아니에요. 이 혼인 잔치도 시작이 사흘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사흘째냐? 그것도 이상하잖아. 어디서부터 사흘째야? 이거 사흘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찾아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가 이 요한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영적인 것이죠. 또 요한은 이게 속에서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본다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결혼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이거를 딱 보면서 알죠. 아,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곧 하와와 하와를 곧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 아담 하와의 결혼식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시더니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뭐로 나와요? 새 에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과 끝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결혼. 정말 이상하죠. 이 얘기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느냐의 이제 시작이 사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은요 우리가 다 연구해요. 언제부터 사흘이냐? 뭐 예수님이 공생애 세례받은 때부터 사흘 아니에요. 또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공생애 시작할 그 40일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흘은 그냥 이렇게 꿰어 맞춘다면 그 앞에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뽑은 날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흘.
그런데 여기서는 사흘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흘이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왜 사흘이 중요하느냐? 사흘은 부활의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사흘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거는 이틀, 사흘 하는 실제적인 나라가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죠. 호세아 6장에는 거죠. 그래서 사흘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부활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하는 키는 예수님의 죽음, 또 나의 죽음, 똑같이 사흘이에요. 이 사흘로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3D가 아니고 실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는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개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지? 구약에 금지했지. 구약에 짐승하고 결혼을 하면은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짐승하고 결혼하면 때려 죽이냐면은 서로 종이 다르잖아요. 사람, 개는 개의 생명이 있고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 개는 개로서 살아야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 원칙이죠. 개는 개같이 살고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살아야 돼. 아이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개나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사람같이 해주면 개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종을 다 다르게 만들어서 각자의 라이프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이 종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럼 어떻게 결혼해? 어떻게 결혼해? 종이 다른데. 종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모든 짐승과 동물하고 달리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셨고, 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먹게 하셨죠. 자, 그래서 바로 다 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로 되어 있던 이 우리가 이제는 자기 의지로서 바로 이제 나의 왕, 나의 왕이 나죠. 내가 하나님이잖아. 이것을 내가 왕을 하라고 예수를 내 왕으로 삼겠다라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성장인 것이고, 이었을 때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구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처음은 병고치는 것,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 주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단 던져주셨지만 그것이 파이널 목적이 아니에요. 뭐 파이널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이르는 것이고, 이 땅의 결혼이든 또 이 땅의 직장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 실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날은 부활을 나타내서 나의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날, 나의 바로 부활하는 날, 내가 부활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얘기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서 하는 것이지 죽어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부활하는 일.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를 국가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거 역시 사흘이에요. 그거 부활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2000년,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 이것이 다시 마지막 한일회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예수를 영접해서 언약이 계속됩니다. 그것 똑같이 사흘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겉사람이 죽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삶,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들어온 3차원의 내 영이 육을 입고 돌아온 들어온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을 알아서, 아, 나도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게 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 이제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한다면은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하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이르기, 내가 신부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또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세 가지가 바로 여기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구가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당시에도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 깨달으니까 말입니다. 요 말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어머니 부르는 게 아니고 여자여. 물론 이것은 존칭어예요. 헬라어의 귀네라고 하는 당시의 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존칭입니다. 여사님 뭐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엄마한테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여자여 하는 말은.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자라실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절 순종함으로 지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여자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 공생애를 하시려면, 그리고 이렇게 신부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바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모든 이 땅에서의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난다라고 해서 책임이 싹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도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는 그림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관계보다 더 우선한 것이 내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무슨 상관이냐면은 지금 전부 다 잔치집에, 결혼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없대. 없으니까 예수님의 엄마가 여기 보니까 잘 아는 집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좀 포도주를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 건 큰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해결해 줌으로써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정말 마리아 체면도 좀 올라가고 이런 건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내가 좀 병이 빨리 나아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데요.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가 간구하잖아요. 여자는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데 성도가 간구하는 모든 요구는요,
물론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바로 사단에 의해서 뒷조종을 받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기 이 땅의 요구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필요, 내 욕구, 내 야망, 그리고 그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사단에 의해서 뒷조종받는 것, 이것에 의해 사람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서 꼬시죠. 우리의 마음에서 꼬시죠.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되잖아. 덕스러워야 되잖아. 그 중에 많은 부분은 탐심도 또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끝이에요. 끝. 끝.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유월절 행사 때도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앞에서 이제 나타나고 사람이 많은 데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일의 진행이 제대로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안 따라가셨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해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배치를 해놓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신부를 다 건진 다음에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악이 차서 스스로 자멸해요. 그죠? 악이 차서 폐기 처분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자, 이 땅이 그렇게 악이 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제도나 국가의 문제, 사회 문제, 남녀 차별 등의 불평등 이런 이슈에 목숨을 걸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과 결혼하는 거예요. 영혼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일단 결혼을 하려면 성숙 이 한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예 신부 안 만든 사람은 성장도 아예 안 시켜. 그냥 그대로 그냥 성전 뜰에만 있다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개수들에게 보면은 그건 개수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관심 받게요. 이제 때가 가까웠을 때는 그렇게 되는 이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한 기도, 물론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해야지. 그러나 땅의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너의 영이 문제고 각 사람의 영혼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이 다 잘 되면 it's okay.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우리 아들의 영혼이, 우리 딸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도 그것이 가장 큰 마음의 힘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이 때는 뭘까요?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든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변황해서 밀쳤는데도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 안 죽으셔. 계속 이 때라는 게 뭐냐. 성경의 때는요. 십자가에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기로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면 나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겉사람이 죽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때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자기의 생애를요, 이 공생의 짧은 이 기간에 정말 단 5분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신 분이에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배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신 분이고 예수님의 그때 움직이는 때는 다 어디를 향해서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본인의 죽음을 향하여서 다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시온교회의 찬양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찬양 단장을 한다. 또 찬양팀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찬양 인도를 하면요. 그거는 엄청난 자아의 만족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아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몇 사람 앉혀놓고
여러분 그렇게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쏟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는요, 그 자체가 자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시온교회 찬양 자리는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환호성을 받아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자아가 죽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은혜로운 자리다라고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내려간다, 밀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 나의 관심은 이제 속사람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와 모든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겉사람의 죽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야 되니까 여기에 내가 목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또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보니까 낮은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겉사람의 죽음을 향해서 인도함 받아서 그 길로 끌려갈 때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까지 이렇게 되면 낮은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나은 거예요. 처음 포도주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처음 포도주예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포도주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한 포도주는요, 세상과 자아의 포도주예요. 세상 포도주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이 포도주를 향해서 나가죠. 포도주라는 것은요, 즐거움이죠, 기쁨이에요, 에덴이에요, 조이에요.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조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어, 기쁨. 세상은 다 이 엔돌핀 도는 기쁨을 향하여서 행복이라고도 얘기하고 즐거움이라고도 얘기하고 쾌락이라고도 얘기하고 살맛이라고도 얘기하면서 다 이것을 찾아서 나와요, 나가요. 이것은 두 가지 향해서 가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자기를 높여서 얻는 즐거움, 이게 다 즐거움이에요. 이게 다 포도주야.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나가죠. 그렇죠? 자아를 높이는 즐거움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여러분 즐거워요. 또 내가 인정받는 즐거움, 또 유명해지는 즐거움, 여러분 그 즐거움이에요. 또 세상의 즐거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물건을 갖는 즐거움 있죠. 여행의 즐거움, 뭐 연애, 스포츠, 예술, 뭐 먹는 즐거움,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또 job 일하는 즐거움, 참 굉장히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자기를 넘어가야, 요단강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 자아 충족으로 인한 즐거움, 요 두 가지 즐거움을 우리가 넘어가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 낮은 포도주가 훨씬 더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 이 포도주도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은 중요할 거예요. 누구나 중요하고 다 좋아하고 저도 좋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최고로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이 세상 포도주는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솔로몬까지 다 해볼 수 있었어도 이 세상의 즐거움은 100년 안쪽으로 끝난다는 것이요. 근데 끝나는 게 또 문제가 아니고 이 포도주에 내가 취해잖아요. 취해. 포도주라고 하는 이유는 취한다는 거예요. 취하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술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이 포도주에 취하여서 바로 진리를 못 보는 것입니다. 바로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아때같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죽는 순간까지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숨이 끝나는 이런 상태인거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땅에 포도송이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땅에 있는 포도송이들을 다 걷어서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포도주 틀을 누르니까 그 피가, 그때는 포도즙이 아니고 피라고 쓰였어요. 계시록에 보면 피가 말굴레까지 차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 포도주에 취해서 살다가 재림 때 노아 때하고 똑같이 다 죽어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그냥 세상에 있는 전부 다 피바다가 이렇게 니는 노아홍수가 아니고 피홍수를 다 맞게 생겼다니까요. 그렇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포도주에 취해 성경은 취한다라는 다른 표현이 또 뭐예요? 잔다.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게 자는 거예요.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성경은 너는 자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적으로 자고 있다 라고 살았다는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전국 황소 예배를 드린 우리 최봉아 씨는 그 와이프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체중이 10파운드나 빠졌대요. 그러고서 아무리 그래도 정말 그 나이에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전부 다 몰랐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조금 알았으면 생명보험이라도 들어줬을 텐데 그럴 줄 몰라가는다고. 최봉아 씨 자체는 골프에 완전히 크레이지 수준이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산도 많이 가고 그랬다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면 있으면서도 지금은 너무나 그것이 정말 가슴 치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만큼 재밌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포도주예요. 뭐 골프 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게 땅의 포도송이의 심판에 우리가 이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즐거운 것, 좋은 것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천국 가면 이 땅의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가 뭔가 좋고 많이 쏙 뺏기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아 이런 거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것으로 천국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는 누리기는 하되 빠지면 취하면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를 이제 그렇게 이 세 가지 여자여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중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보다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섯 개의 행동 강령이 요 가나 혼인 잔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좋은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엄마의 순종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물을 갖다 부었더니 부어서 밤에 아직 물인데도 떠다가 주었더니 이것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을 누가 먼저 알았다고 그랬죠? 누구만 알았다고 그랬죠? 하인만 알았다는 거야. 하인만 알아서 와 저분이 놀라운 분이로구나 나는 이 눈을 확 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안 것이 뭐냐면 하인의 특성은 뭐야? 하인 연회장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인이 있어요. 낮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도 심령이 가난하고 이사야 66장에서도 마지막 때 가서는 심령이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그들 사람들만 상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낮은 마음, 하인들만 바로 알았던 것처럼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떠다가 여기면 결례를 위한 항아리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집에 들어갔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손발을 씻는 물을 담는 결례 항아리죠. 이것은 물론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바로 여섯 항아리에 가득 쳐다가 채워라. 물 하면 뭐죠? 항상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야 된다 해서 말씀을 내가 신학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많은 것들을 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부었고 그 다음에 그 물에서 다시 또 떠다가 바로 연회장에다 갖다 주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하인 입장에서 보면 물을 붓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물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의 식탁에다 놓는 거는 못할 것 같아. 아니 이게 미쳤냐고. 거기다가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다가 사람들 앞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삶에서 순종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의 말씀은 안 돼요. 입만 움직이는 말씀, 생각, 지식으로만 있는 말씀은 카운트 안 돼. 내 삶에 쓸 수 있는 거, 이걸 먹는다고 하잖아요. 내 삶에 실제 적용되는 거, 이 말씀 때문에 내 가치관을 바꿨고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습관을 바꿨고요, 이렇게 내 삶에서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차야 돼. 응. 그래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 물이요, 발목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 이게 부활을 똑같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 말씀을 필요한데 순종하는 말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때요, 끝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물을 여섯 동에를 거다가 부었어요. 두세 톤 등은 항아리, 한 통에 보통 탱가걸이라고 하는데 세 통이 드는 항아리 여섯 개는 작은 용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그것을 다시 떠서 내 생각에 맞지도 않은 거를 떠달라 계속 사람을 연회장의 테이블에다 놔두는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싫어도 하고 이상해도 하고 말 안 돼도 하고 이 모든 이게 얼마나 말 안 되는지 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된다. 오병 이어의 기적에서도요, 물고기 두 마리와 오병 이어를 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잖아요. 축사했을 때 이것이 딱 변했나요? 축사하니까 변했어요? 축사했을 때 안 변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다 앉혔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떡도 없는데 왜 죽곡처럼 앉히는 거야? 앉으려는 거야? 그럼 남자만 5,000명이 다 앉히는 그 얼마나 큰일이에요? 앉혔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 보고 떡을 가서 나눠줘라. 뭘 나눠주면 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뭐요?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떡과 이 생선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끝까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끝까지. 끝이 뭐예요? 응답 될 때까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워치하고 계세요. 이걸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지. 뭐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 막습니다, 여러분. 그만할래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뭐가 없는데 이게 나와서 이제 생길로 가게 되고 멈추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이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가 바로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성전 청결로 연결되어서 요한은 이 책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했는데 이 성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네 안, 내가 성전이잖아. 나를 하나님께서 청결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네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령이 뭡니까? 이 성령이 바로 겉사람의 죽음으로 인도해 가는 영이에요. 그렇게 붙잡아주는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기도를, 나는 이것을 기도했지만 내 그 기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량만큼 내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쏟은 만큼 바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물의 역사, 피의 역사예요. 물의 역사와 피의 역사가 맞물려 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요, 물의 역사만 있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물의 역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진 다음부터는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의 역사가 있죠. 피가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네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의 나의 참음, 나의 인내, 나의 희생, 나의 고난,
나의 회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짓다보다. 그러나 이 피 흘림이 분량이다 차는 거예요. 분량이 차면 이 피의 역사가 다시 물의 역사로 바뀌어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믿는 자. 믿음,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의 강은 뭐예요? 이 물의 역사는 기쁨이에요. 첫째 말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다른 평안. 평안.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소성.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까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에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믿는다 이것은 성령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방언하든지 전 교회 와서 영접하든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방언을 말하면 귀신을 쫓으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은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향하여서 전부 다른 박지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프레임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속에 실체를 오늘 다뤄봤습니다. 이 실체를 먹고 오늘 우리에게 저와 더러움이 씻어지며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요.